이렇게 보행 신호에 또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위에서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 거의 전부가 집행유예로 풀려난다는 사실 전해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사고들은 어디서 어떻게 발생했을까요? 취재진이 분석한 판결문 속에 숨진 보행자 57명의 사고 기록을 추적했습니다.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30대 여성을 우회전하던 22톤 트럭이 치였습니다. 이 여성은 현장에서 사망했습니다. 최근 5년간 부산에서 발생한 횡단보도 위 사망자 57명 가운데 36%는 이처럼 가해 차량이 덤프트럭 같은 화물차나 시내버스, 대형 차량들이었습니다. 특히 대형 차량에 치인 보행자의 70%는 역과, 즉 차에 치인 뒤 깔리는 2차 사고를 당해 현장에서 사망했습니다. 경험에 의하면은 일반 승용차 사고보다는 처참하죠. 뒤라든지 뭐 앞이라든지 깔고 지나가더라도 크게 느낌이 안 나요. 그 중량이 원체 크기 때문에. 횡단보도 위 교통 사망자 57명의 사고 경위를 분석했습니다. 절반가량이 신호 없는 건널목에서 사고를 당했습니다.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사고의 대다수는 가해 차량의 회전 중에 발생했습니다. 2016년과 17년 여성 2명이 잇따라 사망한 횡단보도. 신호등 없는 도로에서 가해 차량이 좌회전한 뒤 보행자를 치였습니다.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사망 사고의 69%는 이처럼 좌회전, 우회전, 그리고 불법 유턴하다 발생했습니다. 동래구에서 발생한 사고가 대표적입니다. 사방에 신호등 하나 없는 횡단보도에서 2018년 8월 20대 여성이 불법 유턴하던 승용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사고가 난 곳에는 여전히 신호등도, 유턴 금지 팻말도 없어 사람들은 횡단보도 위에서 차를 피해 다니고 있습니다. 여기가 횡단보도라서 원래 차를 네. 못 세우잖아요. 네. 무조건 차를 여기 세워요. 그게 많아요. 택시도 그러고. 택시도 여기서 유턴을 많이 하나 봐요. 그렇죠. 취재진이 조사한 57명 사망자의 63%는 거동이 느린 7, 80대 어르신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약한 충돌에도 바닥에 머리를 부딪히거나 뼈가 부러져 병원에서 짧게는 하루, 길게는 반년 넘게 치료를 받다 고통 속에 숨졌습니다. MBC 뉴스 송강모입니다.